반갑습니다. 금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신신명의 첫 구절처럼 지도무난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간택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이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단순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뭔가 생각이 없는 것, 바로 직지 않은 것. 또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죠. 웅계일출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지도무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간택만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럼 우리가 간택을 안 할까요? 우리는 순식간에 이런 기억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느 상황이든 선입견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웃긴 얘기를 봤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해서 웃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러 갔어요, 공장에. 그런데 그 공장의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반장 소개를 받고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어떠한 한 분의 이제 에피소드인 거죠. 그것을 아주 재밌게 재구성한 건데 그 작업반장이 그 사람한테 작업을 시킬 때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지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시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작업이라서 그냥 작업을 했대요. 또 작업이 따르면 또 그 사람 작업반장이 이렇게 작업을 시키면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속으로 저 사람 말을 할 줄 모르나? 아니면 그 말이 필요 없는 작업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업반장이 자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말 할 줄 아네 말할 줄 아네 이러니까 그 작업반장이 한국말 할 줄 아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지시받는 이 사람은 말 없이도 작업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든 거고 작업반장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에피소드가 생겼죠. 이 웃긴 에피소드가 생겼지만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선입견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견. 자기의 사견에서 시작돼서 외국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 인연이 생겼죠. 또 이 사람도 그 사견. 모두가 각자의 사견을 갖고 있어요. 이 선입견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도문화 유혐 강택은 뭐냐면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뭐냐? 간택을 안 하면 돼요. 선입견이 없으면 됩니다. 사견이 없으면 돼요. 사견이 없는 게 뭘까? 그럼 이것은 사견이고 이것은 정견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런 견해가 없어야 돼요. 아무런 견해가 없는 게 정견입니다. 정견, 견성이라고도 하는데 견성이 성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품을 바라보는 그 성품 내가 바라보죠? 보는 그 성품 내가 듣죠? 듣는 그 성품? 보고 듣죠? 그 성품. 그 성품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 성품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 성품에서 생각이 비롯되고 그 성품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생각을 딴 생각 하더라도 이렇게 소리가 딱 나면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도 일어나지만 내가 딴 데 집중하고 있어도 생각 바로 알아차리죠. 저절로 그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게 아무런 견해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의도도 없고 일어나서 붙는 건 사견이고 즉시 일어나자마자 사견이 붙죠. 바라보고 외국인이네 말을 할 줄 모르네 라는 자기 생각 그 자기 사견이에요. 자기의 경험에서, 기억에서 비롯되는 선입견. 그 견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지 가르쳐주는 게 할 방을 하는 거예요. 소리 내고 보여주고. 그러면 보고 듣고 난 뒤에 생각이 붙잖아요. 생각의 이전에 먼저 보죠. 생각 이전에 먼저 듣죠. 근데 그게 의도하고 듣는 게 아니죠.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고 있죠, 이미.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 하다 보니까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웅계일출이라 표현한 겁니다. 웅계일출이 뭐냐면 바로 그 태양 속에 구름이 지나가면 태양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듯이 그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구름이 껴도 아무런 생각을 많이 해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름 뒤에 있습니다.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웅계일출이라서 생각을 자꾸 걷어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걷어내는 것은 오히려 구름을 더 끼게 하죠. 생각을 걷어내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본문을 듣고 이해를 하고 아 이런 것이 견성이고 이런 것이 해오고 이런 것이 선이고 아 이런 것이 견해를 멈추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듣다 보면 이미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강하게 옵니다. 그것을 우리를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던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지 전혀 겪어보지 않는 체험을 하는 것을 신비한 체험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구름에 덮여있던 태양이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죠. 딱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체험을 해서 아 한이롭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사견에서 의해 비롯된 그런 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생각한 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봤다. 귀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생각하지 않는데 귀신의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봅니까? 내가 막 귀신의 존재를 알고 귀신의 의미를 강하게 두고 귀신의 존재를 너무 깊게 의미를 두면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눈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그쪽으로 해석해버려요. 치우친 생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귀신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귀신의 존재 의미를 모다 진짜 귀신이 나타나도 그게 귀신인 줄 알까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은 귀신의 의미를 많이 두고 귀신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좀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굿하는 데를 가봤어요. 굿하는 데 갔는데 저는 절대 그 굿하시는 분들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들 나름의 직업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 나름의 인연으로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분들도 그 인연에서 조금 더 눈 떠지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제때 그때 저희 외할머니인가 그 외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그 외할머니가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저분은 외할머니를 보지를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희 외할머니처럼 똑같이 행동할까? 정말 외할머니 영혼이 있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충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성대모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길래 아 외할머니 영혼이 있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하나의 저의 숙제가 됐죠. 그럼 그런 영혼이 어디서 떠돌다가 저렇게 올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만 놀랐다고요. 똑같이 그 외할머니가 빙의가 됐는데 왜 저만 놀랐을까요? 옆에 같이 있던 사람 놀라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와서 빙의가 됐으면 같이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란 것은 외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 놀란 겁니다. 내가 외할머니를 떠올린 거예요. 내가 외할머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놀라죠. 옆에 사람 외할머니를 몰라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죠. 외할머니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외할머니를 안단 말이죠. 내 기억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만나는 거라고요. 그게 나한테 숙제였는데 숙제가 풀렸죠. 귀신을 보는 사람은 귀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겁니다. 귀신의 의미를 모르고, 아, 여러분, 인도어로 생각해 보세요. 인도어로 생각이 됩니까? 인도어를 모르는데 인도어를 어떻게 생각해요? 막히죠? 개념, 주입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자기의 사상이 일어나고 자기 견해가 일어나고 자기 개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비롯되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각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존중하면 귀신이 나타나죠. 근데 귀신은 몰라. 그럼 귀신이 어떻게 두려운 존재예요? 사람마다 두려운 존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동물을 징그러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동물을 징그러워 하지 않고 다 각자의 개념에 따라서 징그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상대가 다릅니다. 어느 것을 더 집중적으로 의미를 두냐,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생각과 만나는 거구나. 자기 기억과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골똘히 생각하고 너무 생각에 의미를 둘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실패한 생각과 과거의 무게들을 생각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을 망쳐버려요. 지금 태양이 떠서 쨍쨍한 날씨에 구름을 낀다는 거하고 똑같은 구름이 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흐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맑은 상태로 왜 두지 못하냐고요.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너무 의미를 둔 기억 때문에. 그 귀신이 보인다는 분, 자기 생각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그쪽에 생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왜 거기다 두겠어요? 그 근본은 자기 결핍이라니까요. 그 가래로 시작되는 자기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결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모두가 그 사고로서는 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고로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고를 하지 않는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선인 겁니다. 그래서 사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업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식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 생각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시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일어나는 시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죠? 라고 묻거나 답변해 보시죠? 하면 어떻게 돼요? 듣고 나서 생각하잖아요. 보고 나서 생각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종착점이자 시발점이라니까요. 듣고 나자, 보자마자. 근데 어떻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냐?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조용한 숲 속에 강물에 돌 하나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놀랄 것이고, 그걸 본 사람은 피해갈 것이고, 하여튼 그 강물에 하나 던져보세요. 그러면 견문각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요? 새가 날아가고, 물고기는 피해가고, 개구리는 첨벙 뛰어들고, 모든 세상이 반응하잖아요. 그 모든 존재가 반응을 하는데 뭐로 반응하죠? 눈과 귀와 피부와 자각으로 다 반응하죠. 동시에. 다 똑같은 눈으로 자각하나요? 돌 하나에 덕분에 땅 똥지면은 눈으로 본 사람 눈으로, 귀로 본 사람 귀로 동시에 자각하잖아요. 그게 품성이 하나라니까요. 파장이 됐다가 입자가 됐다가 그게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강물에 하나 던지면 호수에 잔잔한 호수가에 강물 하나 던지면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다른 동물은 다른 동물대로 각자의 기관을 통해서 그대로 동시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어느 동물은 귀를 통해서 어느 동물은 눈을 통해서 어느 동물은 피부를 통해서 그렇게 견문각지하면서 바로 일어나죠. 그 후에 인연이 나타나죠. 생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고의 시발점이 바로 이 견문각지하는 그 품성, 보는 품성. 품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보는 품성. 바라보는 그 보는 품성. 그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절로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딸랑딸랑 흔들면 바라보잖아요. 생각해서 바라보나요, 아기가? 바로 바라보잖아요. 그게 바로 할 방입니다. 딸랑이가 바로 할 방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흔들어 보이고 소리 내서 보이잖아요. 그럼 아기가 바로 바라보죠. 그게 바로 할 방이에요. 어른 스님이 주장자 드는 건 할 방이 아니라 갓난아기 때 딸랑이 드는 것도 할 방이에요. 보고 듣기 바로 직지해 주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죠? 내 존재가 어디서 시작됐죠? 에고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기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모든 논리가 어디서 시작되죠? 모든 생각이, 모든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죠?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나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선입니다. 그것을 말로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뭐 개성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듣다 보면 이렇게 자각하게 되고 그게 봐서 그렇게 전해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이라면 뭐 공안 이렇게 공안 아까 말씀드린 천치백 공안 뭐 이것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자기가 답하는 게 맞지만 천치백 공안은 하나의 트릭입니다. 제가 계속 생각 얘기했죠. 생각의 중요성을 말했죠. 생각한 대로 보여진다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공안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공부가 됐냐 안 됐냐에 테스트하는 것은 견성, 보는 성품을 이 사람이 알고 있냐, 확인했냐, 확인 못했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트릭인데 이 천치백 공안은 하나의 속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속어냐? 자기만의 비유예요. 자기만의 비유. 그 선사들의 1700명의 그 자기만의 비유예요. 자기만의 비유. 방편이라고요. 방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로 생각이 일어나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뭐였지? 저 질문의 의도가 뭐지? 이렇게 바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럼 벌써 이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트릭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대답하는지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용을 따라가는 순간 생각이 난다고요. 생각이. 생각을 일으킨다니까요. 뭐 공안 중에는 뭐 조금 더 어려운 공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인 거예요. 그 공안은 이 탁자 치는 소리와 똑같이 들으면 끝입니다. 생각으로 풀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안 하냐 그걸 테스트하는 질문인데 바로 뜰 앞에 잤나부 하는 순간 생각하잖아요. 뜰 앞에 잤나 왜 뜰 앞에 잤나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넘어간 거라니까요. 직지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사견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르마리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억으로 자기 아르마리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 사견이에요. 사견. 아까 말씀드렸죠. 정견은 어떠한 견해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안을 딱 말하자마자 생각을 일으키면은 벌써 이 공안의 취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공안이 출처가 어떻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사들이 말한 이유는 당신이 이것을 생각하고 대답하는지 생각 이전의 자리로 대답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생각으로 대답한다고요. 논리로 얘기한다고요.
병속의 새를 빼라면 저 또한 병속의 새를 빼라고 몇 년 동안 생각했어요. 그 생각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비논리적인 질문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이죠. 그 어떻게 생각으로 뺍니까? 생각으로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결국 사견으로 푸는 건데 그 사견이라고요. 그냥 똑같은 소리로 들으세요. 그냥 소리로 들으면 끝이에요. 관하선의 화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사선, 반조선, 관하선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방편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조사는 조사를 통해서, 조사의 말을 통해서 그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초기 경전에. 다른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냥 조사를 통해서. 반조, 자각하는 거. 사견은 사견인 줄 아는 거. 화두는 자기를 깨부시는 겁니다. 똑같은 다 선이에요. 근데 조금 더 수월하는 건 뭐 구분해서 조사선, 반조선, 뭐 관하선을 구분해 놓은 거지. 사실상 선 공부는 이걸 그냥 두루두루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반조선인데, 아, 그건 조사선인데. 물론 구분할 수 있지만 그냥 두루두루 하는 겁니다. 스승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반주하는 걸 반주하기도 하고 또 가끔 화두를 들기도 하고. 근데 그 화두가 뭐냐? 그 화두를 깨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를 깬다. 모든 이제 자기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세계관이 자기에서 비롯되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복을 느끼거나 모든 기준과 판단이 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내 기준과 판단과 내 자각력이 자유자재가 되고 여유가 있고 따뜻해지고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자각하는 이 나의 세계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죠. 수행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궁극의 자리, 궁극의 자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이루 완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 사견이죠. 그게 구름입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하다 보면 아시게 돼요. 왜?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거 있는 것을 강하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서 중심을, 내가 갖고 있는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정도 수행하시면 돼요. 정어,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리고 다음에 정해, 정해탈. 저절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치우칩니다. 제가 우리 외할머니 빙의 되는 거 보고 놀랐듯이, 귀신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본다듯이 그 존재를 믿고 생각하면 그 존재는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초현상적인 그 존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교는 그거예요. 있는데 없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은 인연화합되어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귀신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조차 인연화합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매번 모든 것이 인연화합돼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틀렸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멈추고 인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연을 제대로 관찰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정견에 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고 뭐? 생각이 일어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래서 1700공화는 생각을 일어나는 걸 테스트, 생각으로 대답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는 건지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각 선사의 그들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만의 표현을 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것은 좋은 도반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냥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인연을 맞아야 되면 길을 좀 내려놓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몇십 년 하는 공부 아닙니다. 몇십 년 하는 것은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이, 자기 인생이 초등학생이, 아 유치원생이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은 이 도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화지를 확인하는 공부, 생각이 일어나는 시점, 시간이라는 개념이 일어나는 시점, 그 모든 거 생각이잖아요. 어디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도화지에 내 인생을 그리는 거예요. 유치원생처럼 처음 그리는 거예요. 다급생 산다고 잘 그리지 않습니다. 다급생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본바탕을 확인하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화지를 확인하는 공부. 그러면 이제 의미가 빠졌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개념이 생기는 거구나.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의미를 자유자재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없는 일, 일을 하는데 일 없이에요. 길 없는 길, 길을 가는데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선에서 콧구멍 없는 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콧구멍이 콧두레에 끼는 콧구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콧두레에 끌려서 끌려간다고요. 이 소를 이렇게 본성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의 품성이 콧두레에 끌려가지고 끌려간다고요. 이런 인연 주어진 개념과 사상을 통해서. 그래서 콧구멍 없는 소가 뭐냐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추구함 속에 끌려가지 말고 자유자재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의미는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를 빼지를 못해요. 계속 의미를 부여하지. 그래서 이것을 생각으로서 이해로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자리를 발견해서 완전히 인식을 뒤엎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사유 정오처럼 새로운 생각에 하게끔 하게 되고 거기에서 습관이 들게 된다. 그래서 재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기존의 습관.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자기 연민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이렇게 자기 가슴에 손을 올리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는 이런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라서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불편해요. 뭐랄까 이렇게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자기를 다독거리는 습관을 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까요? 한 번도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만 했지 자기를 감싸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자기 연민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그건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해지고 충만해지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타종교 보면은 밥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아주 저는 그 뛰어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 구하는 기도는 별로 안 좋아요. 만족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기도 그 부분 아주 뛰어나다고 봐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매 순간 감사하는 거. 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 감사하는 사고를 느끼는 거.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따뜻한 마을이 나옵니다. 늘 만족스럽죠.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도 서로가 같이 마음을 놔두면서 이겨내고. 근데 자기 비관적이고 자기 판단적인 사람은 늘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기를 괴롭힘을 멈추고 자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각하게 되면 이미 꽉 차 있는, 이미 충만함을 알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기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죠. 좋은 뛰어난 기도처 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무나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게 너무나 지금 인연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혹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죠. 그 감사함을.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성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고로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일어나는 시점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디냐. 그래서 현실을 살게 해주고 생각에 속지 않게 되고 개념에 속지 않게 되고 의미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성공부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근데 이 생각을 멈추는 게 멈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 속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에 속지 않는, 생각의 근원점, 생각이 일어나는 시점. 당신 언제 태어났죠? 벌써 내가 언제 태어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일으키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이죠. 그런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 그 인식의 전환을 강하게
임팩트를 주는 게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막 내가 생각이 골똘히다가 깜짝 놀라면 생각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할, 소리 지르고 보여주고 이렇게 뚝뚝 치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서 생각이 시작되거든요. 듣고 나서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기 너는 1900몇 년도 몇 월에 태어났다. 그렇게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난지. 여러분이 그걸 확인했습니까? 체험했어요? 체험해서 언제 태어났는지 체험한지 알아요? 언제 태어났는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내 존재가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들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들겨 보이는 거예요. 보고 듣고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에 속지 마라. 생각 이전에 이런 전체의식, 초의식, 불성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면 이 오뚜기의 중심점이다. 내 인생의 도화지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림을 그려라. 오뚜기처럼 흔들려라. 상관없다. 그래서 그 선 공부가 바로 이 근본, 본성 자리. 그래서 본래 성품, 본래 면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뭐 자선을 하는 것도 자선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마셔야지 움직이고 다리가 불편한데 움직이고. 그러니까 안 움직일수록 생각을 덜하게 돼요. 한 곳에 집중하게 되죠. 먼저 여러 군데에 뻗어 있는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중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일념으로 집중하는 거를 수행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계예요, 단계. 먼저 여러 가지 사고하는 뻗어 있는 거를 하나의 집중한 상태로 연습을 시켜 주는 거예요. 먼저 한 생각만 하게끔. 하나에만 두게끔. 그러면 그 하나에 두 개 있는 습관이 되다 보면 그 한 생각도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는 거를 저절로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하죠. 그런데 알아차림은 의도하는 알아차림인 거고 생각으로 알아차리는데 사견으로 많이 알아차리죠. 그 알아차림을 그 알아차리기 이전에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을 발견하는 게 사띠입니다.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는. 근데 먼저 알아차리게끔 유도를 해요. 자, 뭐 컴포도에 뭐 집중합니다. 뭐 이런 비유 있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요. 왜? 여러 가지 사고가 뻗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중, 일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게 되면 그 건포도에 집중을 하지만 그 건포도의 맛에 이미 내가 집중하기 전에 이미 집중, 이 알아차리기 이미 전에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단계예요, 단계. 그 마찬가지로 선은 이 저절로 하고 있는 거, 저절로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생각해서 생각으로 풀어내는 업식을 멈추게 해주고 저절로. 언제 태어났어? 너 언제 태어났는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듣고 알고 있는 거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도 나의 시장은 보고 들음이죠. 보고 듣고 나가 자아가 생겼는데. 그럼 보고 듣고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견문각지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설명하는 것은 다 방편이고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냥 방편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 선은 그런 것이다. 그 본바탕을 확인해 주는 바로 가르쳐 주는 쉽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불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접하시면 아주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차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자선은 20분밖에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아주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도 수십 통 오고 또 인연도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자선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원래 좀 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집중을 잘하고 그런 분들은 차판에서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산만한 분들은 먼저 자선하는 습관을 먼저 들은 게 좋아요. 하나의 포인트에 집중하는 그 습관이 없어요. 계속 산만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흘려버리고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자선을 하게 되면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지는 게 아니고 그 잔잔함을 통해서 본디 잔잔함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잔잔해져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잔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산만한 사람은 먼저 잔잔하게 만들고 그 잔잔함 속에서 본디 잔잔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선은 그렇게 하면 되고 생각을 일으키면서 자선하는 것은 뭐 마음 자유자재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간만 걸린다. 사견만 커진다. 그래서 항상 스승과 조사선, 반조선, 같이 가나선. 요즘 세상이 뭐예요? 축구도 어떻게 해요? 멀티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불교도 멀티로 하십시오. 멀티로 하다 보면 바로 알게 되고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하십시오. 뭐 이것은 가나선인데 그것은 반조선인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가 그 따지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다 자기 공부로 되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생각은 나를 그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나도 들어 있고 나의 사상도 들어 있고 나의 존재도 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리고 초기 불교 사띠 아래차림 선과 명상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이 선이 완성이 되면 사띠도 명상도 제대로 하게 된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따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먼저 접하시라. 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뭐 훌륭한 뭐 운치 있는 말 한마디로 접하셔도 되고 일단 접하세요. 선언을 다리시고 선언도 간판만 선언가라 걸어놓고 선언 아닌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언은 천도제 지내지 않습니다. 선언에서는 천도제 지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형편 따라 지낼 수도 있겠지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추구하지 않냐? 그 생각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로예요. 위로. 개념의 위로. 그렇게 되면 위로가 된다고 살은 남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게 의식을 치중하지 않는 성공부는 의식을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 유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누군가 꼭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기는 하겠죠. 부탁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선은 선만 합니다. 설법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 선사들이 많이 와야 되고 설법을 계속 많이 해야 되고 독참과 청이 꾸준히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선언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런 선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것이고 그런 선언을 찾아가면 빨리 공부가 되고 선이 뭔지 아신다.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는 공부하지 마시라. 독각도 있습니다. 독각도 있지만 혼자서 공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인연화합되기 때문에 자기를 좀 내려놓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 선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을 접하시고 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선은 이렇게 뭐 다수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기 이해로 받아 자기 이해, 자기 사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선은 이런 것을 설명하는구나. 이런 이해만 먼저 가지시고 자전거를 타세요. 자전거를 타는 거. 바로 선원에 가는 거. 인연을 맺는 거. 자전거를 바로 타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주절주절이 했는데 또 그 저희 부족함은 또 저희 인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함은 또 부족한 대로 봐주시고 또 이렇게 얻어가실 것은 얻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선에 대해서 인연을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늘 행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 다음에 또 인연되면 뵙겠습니다. 나마스테.